자, 중심이 a, a-3이라 그랬는데, 얘가 x 좌표인 거고, 얘가 y 좌표인 거고, a 자리에다가 여기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보면, y는 a-3, x-3,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. a, a-3. a가 뭐든지 간에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어떤 원에 외접하는 가장 작은 원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. 0,1 반지름은 1보다는 작죠. 이런 정도 그려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면 마이너스 3은 요 정도. 이런 정도로. 자, 이 직선이 y는 x-3입니다.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이 원에 외접하면서 가장 작은 원이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?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에다가 수선을 딱 내렸을 때,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겠죠. 그러면 실제로 원은 이렇게 이런 정도. 자, 그러면 얘가 1이고요.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 전체 길이가 4가 되니까 얘 기울기 1이니까 여기도 45도고 얘도 45도죠. 여기 90도가 되니까.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에서 여기서까지 길이는 2루트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루트 2가 되고 전체는. 자,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로 나옵니까? 루트에다가 루트 씌우게 되면 얘는 루트 2분의 1, 2분의 루트이죠. 전체가 2루트인데 여기에서 2분의 루트 1을 빼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다?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. 반지름 찾았으니까 얘 갖고 원 넓이 찾으면 되는 거. 얘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? 그래서 원 넓이는 2분의 3 루트 2를 제곱하고 파이. 2분의 9파이.